가지인데요. 체형이 좀 특이해서 많이 울잖아요. 이렇게 힙도 크고 허리도 커요. 이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새 옷이에요. 지금 이게 되게 많이 울잖아요. 이렇게 이것은 뒤쪽으로 뜯어가지고 재단을 해서 간단한 양목 고쳐볼게요. 허리도 지금 반인치 줄일 거거든요. 반인치 줄이고 엉덩이 이만큼 줄일 거예요. 이건 늘 먼저 표시를 해야 되겠지. 엉덩이는 이만큼 줄인다고 말이에요. 그럼 이제 맨 처음에 기장부터 해야 되겠죠. 기장이 안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만큼 줄인다고 말입니다. Any ideas? 하다가 잊어볼지 모르니까 꽂아놓겠어. 틀어내야 되겠죠. 나중에 꺾어야 되니까요. 허리 반인치 줄여야 되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한 줄이고 이런 이렇게 박혔잖아요. 이렇게 이건 이쪽에서 뜯으면 됩니다.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시작합니다. 여기까지 사버리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사버리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무대기 위로 올라왔잖아요. 이거는 그대로 살려주고 여기만 쳐주니까
댄스를 쳐왔습니다. 직생이 돼야 되는 직생이 땅까지 땅 만져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. 큰 거가지죠. 곡선이 나오죠. 그만큼 줄일 거잖아요. 우리도 4분의 3 줄여질 거거든요. 작잖아요. 밑이 작다 보니까 당겨서 들어가고, 당겨서 들어가고, 지금 당겨 들어가잖아요. 근데 여기는 많이 남잖아요. 지금. 여기 보면, 이렇게. 여기 보면.
사업이 있습니다. 이 부분이 많이 남잖아요, 지금. 이 안쪽에서 쳐내는 거예요. 밖에 쪽 놔둬. 이 안쪽에서. 근데 여기는 너무 작기 때문에 치면은 이게 안 돼요. 여기에서 넣으면 이게 아파이잖아요. 아파면 이게 약간만 쳐주면 될 것 같아요. 오바락을 쳐야 되겠지. 오바락을 쳐야겠어. 이건 저기에서 오바락을 쳐왔습니다.